다들 페난해장 제주어 뉴스다. 오는 2025년 제주에서는 하늘을 돌아댕기는 에어택시를 만날 수 있을 것 담수다. 제주도는 제주형 도심 항공교통을 미래 친환경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오다. 이에 돌랑 한국공항공사광 SK텔레콤, 하나시스템 등 시바띠 회사는 지난 14일에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관리 시스템의 구축광 운영, 기체개발광 유지보수고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안전성광 대중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형 에어택시를 시작으로 물류광 응급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고장 영역을 확대하고 이르 후제는 교통수단으로도 대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란 고람사. 제주도가 풍력에 이용 태양광 발전의 대여용도 이익 일부를 환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지는 햄사. 제주도는 태양광 에너지 개발 이익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구상 태양광 개발 발전 이익을 공유화하는 적정 기준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는 고람사. 제주도는 이번 용역으로 태양광 발전을 공공자원으로 인식할 근거하고 기금의 적정 기준안과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란 고람사. 제주도는 풍력 발전에 대여형은 2017년부터 공유화 기금을 조성하여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활용합니다. 공유 수면 메리광 환경 경관 사유와 같은 논란을 빚어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이 결국 좌초되었던 햄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자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 결정하였다. 그동안 조건부 사업 연장 기간에 구체적인 투자나 재원 조달 계획 마련 등의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제나멍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걸로 판단하였던 햄스다. 경원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 7월 개발 사업 시행 승인 후제 10여 년 만이 승인 취소되었다. 경원 뒤 사업자인 제주분마 이오랜드는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마리나 호텔광 콘도미니엄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 계획을 세워신 뒤 그동안 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냐고 사업 부지 일부는 법원 경매로 넘어간 현재는 소유권 고장 이전되었던 햄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총인구 70만 시대에 들어섰던 햄스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돌륜한 너문덜 기준 제주의 총인구는 70만 8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1992년 최초로 50만 명을 넘어내 26년 만인 2013년에는 60만 명을 남기고 이르 후제 9년 만인 올 2월엔 70만 명 시대를 요랐다. 행정시별로 보난 제주시가 50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서귀포시는 19만 2천여 명으로 27.4%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생산가능 인구인 15살부터 65살 고장의 인구는 70.2%이고 65살 이상은 16.4%, 유소년 인구인 12살 이하는 13.4%로 나타났지는 햄스다. 소삼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희생된 수형인 30명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내 명예를 회복하였지는 햄스다. 제주지방법원 소삼재심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13차 직권재심재판에서 수형인 30명 전원신 뒤 당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으뜸하멍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원한 검찰 직권재심 청구를 통하여 억울한 누맹을 벗은 수형인은 340명으로 늘어났다. 밥이 이런 더는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밥이 일한다는 밥심으로 일한다는 뜻 아닌가요? 제주어 속담 밥이 일한다 하는 말이랑 표준말로 옮기면 밥이 일한다 하는 말과 같은데 이 경우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밥심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다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밥심으로 일을 한다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밥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농경사회의 특징을 말해준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밥이 일한다 하는 말은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독려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식을 주면서 밥이 일한다 하는 말을 하시면 일하는 사람은 흥이 나서 좀 더 일을
부지런하게 될 겁니다. 농야할 때 쓰는 속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배고파서 힘이 안 나. 밥이 이런다고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밥이 일한다고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하는 말을 하신 분은 밥이 일한다라고 하는 속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욕이 없어서 아무 일이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격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밥이 일한다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밥이 일한다 하는 속담을 적절하게 활용한 예에 해당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광 제주도의회가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고전해 6개 의제에 대하여 공동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형 노인광 장애인 곳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한라인을 개설하는 등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호고 국비 확보단을 설치하고 민생 버팀목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광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시 행정체제의 개편은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곧지 노력하기로 했다. 그것 마랑도 소삼희생자관 가족 간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안입법광, 일반재판 수용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소삼의 전국화강 세계화에도 곧지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주에서 야생 초기를 먹은 일가족이 중독 증세를 보여내 빙환으로 이송되었던 햄스다. 제주 소방서가 곧는 걸 보난 지난 추석 맹질 전약이 제주시 37살의 이모 씨가 복통광 구토증의 증세를 호소하며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소방은 이 씨를 빙환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가족 시행도 전약부터 곧든 증세를 호소하여내 빙환으로 왕겨졌다. 소방은 이 가족들이 직접 채취한 야생 초기를 먹어내 중독 증세를 보인 것 담대 넘어 생명에는 지장이 의심과 곧도 된 고람신계 마심. 제주도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소삼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삼평화공원 안력작 부지에 258억 원을 들여 소삼국제평화문화센터광 트라우마치유센터 같은 공간을 건립할 예정이란 고람스다. 경호곡 평화공원광 연결하여 문화예술 전시가 가능한 빛의 통로에 나는 질도 맨들켄 고람스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공공건축 설계를 공모하여 관련 절차를 걸친 후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헌댄 고람스다. 삼촌들 이런 거 들어봅디가? 지난번 힌남노 태풍 때문에 피해 입은 삼촌들 도와드리젠 신고받았수다예. 태풍 때문에 집에 물들거나 하우스가 멜라져 불거나 하영에 이런저런 피해 입으심은 피해 본 뒤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들에 가근에 신고하면 대마심. 사는 뒤 마랑 피해 본 뒤서 접수햄스다예. 복구 비용 산정 기준은 피해 규모에 따라 정해질 거우다. 9월 23일까지나 늦지 않게들 삼촌들 꼭 신고하십사예. 오늘 고라한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어쿠다 편한들러십사예.